지난 시간에 이터널스랑 듄이었고 그렇죠. 오늘은 어떤 영화죠? 아, 사실은 이제 오늘 다룰 영화가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. 그래요? 어떤 거예요? 스타워즈를 좀. 스타워즈는 사실은 군대와 군대 대결이기 때문에 네? 지난주에 우리가 좀 리더십의 요소에 좀 집중했다면 오늘은 좀 그 리더가 통솔해야 되는 그 조직의 특성 측면에서 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그 제국군과 이 반란군의 좀 모티브를 빌어서 한번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예. 일단은 그 조직론에서 어떤 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볼 텐데 오늘 크게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이제 첫 번째로 그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 제국군이라고 이제 등장하죠. 그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네. 그 영화 속에서는 일종의 악역 군대입니다. 근데 이 제국군의 특징은요, 탑 리더십이 아주 명확해요.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있죠. 그리고 다스베이더 위에는 그 황제가 딱 있어요. 그리고 다스베이더 밑에 다른 캐릭터들 혹시 악역 캐릭터들 특별히 기억나는 캐릭터들 많이 있으신가요? 별로 없죠. 네. 별로 없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다스베이더와 그의 졸개들로 돼 있어요. 전통적인 이런 조직을 하이어라키 조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조직도를 딱 그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리더가 있고 이 조직도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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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 내려오는 거죠. 네. 그리고 중간 관리자 있고 다시 아래쪽으로.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아주 확실하고요. 그렇죠. 의사결정 체계도 아주 명확하죠. 그 리더가 이제 그 실권을 딱. 예,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의 그 제국군의 그 특징에 반해서 네. 반란군은 그럼 어떻느냐? 네. 그럼 반란군도 이제 조직이 있긴 한데 우리 스타워즈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란군의 기억나는 캐릭터는 되게 많아요. 뭐 루크 스카이워커도 있고 레아 스카이워커도 있고 말씀하신 뭐 요다도 있고 뭐 R2D2 이런 뭐 로봇 캐릭터들도 있고 네네.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한 솔로 네. 같은 그 캐릭터들도 있는데 근데 이 중에 누가 대장이냐 이거죠. 그러게 체계를 네. 좀 적잖이 좀 애매하네요. 애매해요 사실은. 네. 근데 스타워즈를 가만히 보면 이 반란군의 탑 리더는 누구지 이러면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뭐 하나 결정하려면 서로 갑론을 막 하고 이 지휘 체계나 조직도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스타워즈 반란군은요 조직도를 그리기가 되게 힘듭니다. 네. 엉망진창이네요. 오합지졸들입니다, 사실. 네, 아사리판이네. 아사리판이네. 네. 그래서 이 반란군 캐릭터들은 근데 이 조직론으로 또 좀 덧대서 설명하자면 네. 매트릭스 조직에 가깝습니다. 아~ 매트릭스 조직. 매트릭스 조직이란 건 뭐냐면. 어떤 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 조직이 이합집산을 하죠.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리더를 맡아요.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는 팀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서 마치 태스크포스처럼 근데 동시에 이 팀의 팀 리더, 이 프로젝트 팀의 팀 리더이지만 동시에 다른 팀에서는 이 사람이 팀원이 돼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혀있다, 그물망처럼 얽혀있다라고 해서 예.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라고 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독점적인 어떤 간략한 권력을 가지기는 힘들겠죠. 네. 스타워즈 팀이 딱 보면은 그 약간 이런 식이에요. 한 작전별로 사람들을 구성하죠. 그래서 이번에 뭐 무슨 지도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가겠냐 그러면 뭐 내가 가겠다 그래서 몇 명이 구성해서 가요. 그리고 뭐 그중에서 누가 리더격인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또 다른 작전에서는 또 한 솔로가 그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또 이쪽 작전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쪽 그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이런 약간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제국군에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탑 리더가 존재한다. 네. 그런데 반란군에는 때에 따라서 리더십이 바뀌기도 하고 이합집산을 하기도 하는. 그래서 전통적인 하이어라키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으로 비교할 수 있다. 네.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각 조직의 제국군 조직과 반란군 조직의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특징들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네.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제국군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시면요. 의사결정이 빨라요. 그렇죠. 영화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고민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. 위에서 정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. 뭐. 그대로 가는 거고요. 딱 그 스톰트루프 복장 기억나십니까? 그 투구 쓰고 흰색 갑옷. 그렇죠. 예.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서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제국군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전투기가 딱 있고 줄을 쫙 맞춰서 서 있고 분대별로 탁탁탁 정말 그 각이 나옵니다. 소위 말해서. 예, 아주 멋있죠.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반란군들은 어떻느냐. 오와 열을 맞추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예, 개성이 강해. 멋대로. 예,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고요. 아, 다르고. 뭐 누구는 앉아있고, 누구는 서있고, 누구는 누워있고, 누구는 먹고 있고, 막 이게 말 지럽게 안 듣는 것들. 정말 안 듣죠. 예. 그래서 이 장점이 있다면 그런데, 이 반란군들은요, 네. 생명력이 질깁니다. 이게 반대로 그 제국군의 단점과도 연관이 되는 측면인데요. 제국군의 제일 큰 취약점은 뭐냐면 일사불란하고 빠른 결정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효율적이지만 만약에 다스베이더를 쓰러뜨리면
아, 예, 와르르. 제국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. 예. 아.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 이 반란군은 핵심 리더가 없다 그랬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죽어도 그게 운영이 돼요. 아. 예를 들어서 한 솔로가 이제 잡혀가서 그 이제 기능 불능이 되는데 네네. 나머지 사람들이 또 알아서 하고 굉장히 생명력이 질기죠. 아, 정이 없네. 네. 이제 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다 보니까. 근데 이제 반란군의 장점은 그런 면에서 생명력이 질긴 면은 있지만 또 단점이 있다면 의사결정이 무지하게 느려요. 보시면 그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시면 이 반란군들은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회의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. 아. 그래서 우리 팀을 묘사하는 장면은 서로 회의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되게 많고 아. 그다음에 제국군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딱 리더가 연설하면 오하열을 맞춰서 딱 도열하는 장면이 많고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. 네.